그래서 나는 여행이 좋다. 여행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줄 작은 단서들을 제공한다. 낯선 곳과의 만남,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이별, 가슴에 담아둔 추억,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법, 모두 여행으로 얻게 될 느낌들이다. 이런 느낌을 더잘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떠나는 것도 좋다.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자극일 테고, 그 자극은 내 몸에서 쓰지 않던 신경을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려줄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또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듯, 돈과 명예를 조금 버리고 버린 만큼 여행으로 채울 수 있다면, 채운 여행만큼 나를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행의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 내가 누군지 아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조금은 더 차분해지고, 조금은 더 불안해하지 않으며, 조금은 더 희망을 품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나는 여행이 좋다. 360도 카메라를 들고 떠난 대한민국 전국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조선스러운 누리궁궐 창덕궁. 대한민국 현대사가 펼쳐지는 곳, 광화문. 미래 도시의 대명사, 송도 센트럴파크. 서울에서 1시간이면 도착하는 곳, 인천 월미도 테마파크. 환상적인 해질녘을 경험할 수 있는 대전 추동습지 보호구역. 우뚝 솟은 세계의 기암, 단양 도담산봉. 충주댐으로 마을이 수몰된 곳,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성안의 백제왕궁, 공주 공산성. 백제의 도읍이었던 곳, 구여 정림사지. 영화 약속의 촬영지, 전주 전동성당. 1억 년 전 생성된 곳, 부안 채석강. 조선의 대표 정원, 담양 소세원. 엄청난 대나무가 기다리는 곳, 담양 중록원. 소금을 만드는 곳, 신안 태평염전. 대한민국 탑3 안에 드는 일몰 전망대, 진도 세방각조 전망대. 제주에서 가장 로맨틱한 해변, 제주 협재해변. 자동차로 정상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제주 금오름. 신비로운 녹색 패턴, 보성 대한다원. 동네 벚꽃길과는 차원이 다른 진해 경화역 벚꽃길. 새로운 야경 명소, 부산 마천동 더베이 101. 해운대와 광안리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부산 해운대 미포유람선. 수학여행 단체 촬영 장소,
300여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경주 첨성대. 이순신을 추천한 유성룡의 마을 안동 허여마을. 과거를 보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길. 문경 문경선생. 커피로 유명해서 강릉에 뜨는 거리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 국내 최대의 관광목장 대관령 양떼목장. 이렇게 땅으로 하늘로 눈길로 숨을 데가 없어 헤매기도 하고 너무 더워 살이 타기도 하고 날아갈까봐 꼭 잡고 있기도 하고 건물 뒤로 숨기도 하고 때로는 부셔뜨리기도 했던 총 3개월 동안 돌아다닌 여행지 200여 군데 360도 촬영 횟수 300회 이상 편집된 총 여행지 영상 수 120개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하면서 촬영하자는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한 일이